야. 자, 오늘도 플레이브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13일차입니다. 13일차 맞지? 자, 오늘도 활기차게는 아니고 지금 되게 야심한 밤에 켰는데 오늘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밤이어서 좀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야, 어제도 물건 못 팔았는데 오늘도 못 팔게 생겼는데? 큰일 났다. 하... 그냥 싸게 싸게 팔아야 되나? 앗! 아, 너구리가 맨날 안내방송 하다가 여우리로 바뀌니까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앞으로는 여우리가 더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여우리가 익숙해지는 날이 오겠지? 무려 12시가 넘었습니다. 세상에. 캠핑장! 근데 기념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기념식 같은 거 왜 하는 거야? 웃는 거 귀여워. 나왔다. 달려. 아, 안 돼. 아, 팔 거 너무 많아. 아, 야, 여기에다가 그냥 던져 놓자. 어때? 이거 버리기가 안 되잖아. 아, 이 생물들은 버리기가 안 된다고요. 진짜 돌아버리겠네. 배치하기를 하면 된다고? 배치하기. 아, 오케이. 실잠자리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통이 커? 개 큰데? 이 주변엔 돌자리가 없어. 그럼 만들어 이 스바라시야. 이 위에 못 올려나? 뭐 농어 수조는 얼마나 크길래 이 위에도 못 올려나? 됐다. 일단은 이렇게 두고. 야, 근데 우리 당분간 밤에만 방송할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냐? 저게 아이템 산더미처럼 쌓일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오늘도 활기차게 일캐를 하고 캠핑장도 한번 보고 또 뭐 할 게 있더라? 하나씩 해보자. 쟤 뭐해? 야! 잠깐 시간 있어? 그렇구나. 귀엽네. 아, 다섯 배짜리는 왜 안 뜨는 거야? 언제 뜨는 거야? 일단 낚시? 나무? 곤충? 과일 매입? 과일 매입이면 과일을 사야 되는 거야? 화석 감정.
다 무난한 것들밖에 없네요. 과일을 파는 거예요? 당장 팔아. 아니, 미친 과일이 없. 아, 이것도 과일이지. 잠깐만. 그럼 상점에 매입하면 싸게 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 아, 돌겠네. 결국에는 손해를 봐야 되는구만. 사용 방법 확인 한번 볼까? 필요없는 물건을 이 박스에 넣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매입 금액을 너굴 은행 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수수료를 제하고 가게 안에서 매입해드리는 가격 80%, 90%도 아니고 80%. 박스에 넣은 물건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무, 고가 매입품은 가게 안에서만 취급합니다. 이것만 팔아. 됐다, 1K 달성했으니까 됐어. 아, 내 20%어치의 복숭아 8개짜리 가격 기억해두겠다. 블레임님은 동숲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발전할 수 있는 거 다 발전하고, 섬 꾸밀 거 다 꾸미고 끝? 이게 엔딩이 구체적으로 없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기는 하는데 난 아직 모르겠어요. 그니까 목표도 이 게임을 좀 알아야. 와, 저 되게 크다.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목표를 설정을 하지. 난 그냥 지금은 그냥 즐기고 있어요. 농어냐 혹시? 쟤 왜 이 악물고 못 본 척해? 헐레? 야, 미친 거 아님? 야마, 야! 봤다, 이건 못 볼 수가 없다. 어? 아, 야, 아, 레어였나봐. 아니, 진짜 빨리 놓는데? 아니, 나, 눌렀는데? 빠르게. 아니, 뭐, 얼마나 빨리 눌러야 되는 거야? 저런 것들은. 속상하게. 어? 아, 3만원. 좋았다. 오늘도 해안가 청소를 좀 해볼까요? 어? 야, 그러고 보니까 어제 우리 별똥별 한 두 개 정도의 소원 빌었잖아. 그럼 해안가에 별똥별 떨어져 있겠네? 한번 찾아봐야지. 야, 여기 탈 거는 없냐? 약간 부릉부릉 아니면 자전거 딸랑딸랑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가라. 어, 여기 또 화석이. 비탈길 드디어 생겼어요. 이제 편하게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어요.
야, 브금 되게 늘어진다. 안 그래도 밤에 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이 게임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네. 어우 피곤해. 자전거가 있기는 하지만 장식용이라고? 그럼 그건 자전거가 아니지. 그냥 장식용 아이템일 뿐. 어? 꽃을 밟았더니 꽃이 떨어졌어. 왜 얘는 안 떨어지지? 확률적으로 떨어지나? 어? 어, 빨간색만 이러네? 어? 아니야, 이거 확률적으로 그런 거 맞는 거 같아. 확률이네. 와, 디테일 미쳤다. 아유, 꽃들아, 미안하다. 어? 나 이 나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 뭐지?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진짜 나비의 정석같이 생겼다. 몰포나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나비. 진짜 그냥 곤충일 뿐인데 왜 저렇게 아름다워 보일까? 야! 아, 왜 이렇게 폭포에 바짝 붙어 있어? 야! 이번에 진짜 빨리 낚았다. 과연! 아이씨, 패스. 아까 놓친 물고기 너무 아까워 죽겠네. 아, 뭐였을까, 그거. 아, 속상해. 그건 분명히 신맛이 나는 농어였을 거야. 어떡하냐? 어린 친구들이 내 드립을 이해를 못했어. 가지지 못하면 막 괜히 심술 부리잖아요. 저거는 신포도였을 거야. 저건 신포도일 거야. 옛날에 그 설화 몰라? 여우가 울타리 건너에 포도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먹지를 못하니까 저거는 어차피 먹어봤자 맛없는 신포도일 거야 하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어? 봉구멍. 오늘도 열심히 심어봅시다. 만벨. 어? 거미다.
어? 경계한다. 어? 아이고 나 물렸어. 에? 에? 헐. 오이? 아이고 물림 기절하는구나. 아 저번에도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거 공격하는 거 피해야 되는구나. 대박. 다시 가면은 없으려나? 뭔가 아이템이 날라갔다 오나 그러지는 않네요. 확실히 힐링 게임은 맞는 듯. 아이템 다 날라갔으면 나 바로 때려쳤다. 13일치 13일째이고 뭐고 다 갖다 버렸어 지금. 아, 내 아이템! 내가 지금 10억이 있어도 아니 10억이 있으면 못 잡지 임마. 어? 물고기 되게 크다. 야 저거야말로 레어 아닐까? 자 이번에 진짜 긴장하고 한번 낚아볼게요. 잡았어! 과연? 안녕 농어야? 아, 아까 그 물고기 진짜 뭐였을까 너무 궁금하다 진짜. 어? 저건 뭐야? 에? 에? 아 이게 별똥별이야? 이게 뭐야? 에? 헉? 너무 이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쁜데? 대박. 이거 갖다 팔 수 있는 건가? 근데 별똥별이 왜 하나지? 두 번 빌었는데. 어? 저기 농어가 한 마리 또 있군요. 농어가 흔하긴 해도 몸집이 커다래서 가격은 비싸니까. 찻! 오! 도미다! 도미 나쁘지 않지. 제 거품이 나오는 거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데. 하지만 귀찮으니까 패스. 인벤토리도 없다고. 어? 뭐야? 별똥별 색이 다르네. 야, 되게 별사탕 같다. 노란색이야. 모양도 좀 다른데요? 너무 이쁘다. 정갱이가 아니라 빙어네. 작대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가는 김에 나무나 좀 자르고 가자. 나무 자르니까 더 포레스트 생각나네.
푸는 언제 하냐? 과일나무 아깝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과일나무 아니었어? 과일이 맺히는 나무에서만 과일이 맺혀요 혹시? 그래요? 아니 그럼 이런 나무는 아무리 기다려도 복숭아가 안 맺혀? 아 그럼 복숭아가 없는 것만 잘라야겠네? 미친. 근데 뭐 복숭아는 지금 한 천 개 있잖아. 천 개는 개오바고 그래도 많이 있잖아. 뭐 심으면 되지. 저것도 낚아볼까? 과연? 오, 도미가 또 나왔어. 오늘 좋은 거 좀 잘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 뭐야? 아... 아... 돌 버려. 이게 생각보다 물고기 잡을 때 되게 긴장하게 돼요. 레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놓칠 수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너무 무섭게 해. 나뭇가지는 할 필요 없고 이 주변엔 둘 자리가 없어. 그럼 만들어 이 자식아. 이거 언제 다 배치하고 자빠졌냐 진짜. 이거 미치겠네. 일단 화석부터 정리하자. 너구리들 출근하면 놀라겠다. 아유 피곤해 오늘도 열심히 장사해볼까 이러고 가게 앞에 갔는데 와 쓰레기가 막. 화석 감정. 아 이제 점점 중복이 자주 나오네요. 중복이 은근히 많이 걸린다. 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어? 대박. 파라사우롤로푸스의 꼬리. 이제 나비도 기증해야지. 몰포나비. 이게 뭐야? 아 왜 이렇게 싫어해? 벌레면 다 싫어하네. 야 이렇게 아름다운 벌레까지 싫어하면 어떡해. 야 자연에 진짜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힘든 색깔이 가끔 있잖아 자연에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뭐야? 자연의 신비로움이란. 아, 이거 언제 다 배치하고 있냐. 아니, 하지 말까? 일단 오늘은 파밍은 최소한으로 하고 다음에 낮에 들어오지 뭐. 아, 맞다. 출석 체크해야 되지. 아니, 인벤토리 정리하고 가도 되잖아, 플레임아. 아니, 좀 생각나는 거 즉흥적으로 바로 하지 말고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래? 아, 몰랑. 출첵하러 가자. 뭐야? 왜 또? 너 말 걸지 마. 너 말 걸 때마다 쎄 죽겠어. 손님이 와 있는 날에는 캠핑장에 텐트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 플레임님도 즉 들어가. 잡초는 이미 다 뽑았어, 새끼야. 첫날에 다 뽑았다, 이씨. 7일 이상 연속 보너스 300마일, 예. 잘 있어. 뭐요? 저리가, 남의 집 훔쳐보지 말고. 이건 뭐지? 오늘 섬을 산책하면서 다이제리를 모으다 보니까 멋진 레서피가 생각나더라. 비밀로 할까 했는데 그래도 알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한 거였지. 너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위대한 발명가 용남이가 사슴 장식? 세상에.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고. 별의 조각은 뭐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놓자. 나중에 뭐 랜턴 같은 거 장식용 아이템 만들 때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랜턴 안에다가 넣어놓고 막. 그래도 인벤토리가 좀 널널하니까 좋네. 정리하기 귀찮다. 오늘 일캐가 확실히 쉽네요. 간만에 힐링했다. 자, 이제 캠핑장 가볼까? 너네 잘 자라고 있는 거냐?
잘 자라고 있는겨? 이거 뭐예요? 토마토요. 토마토. 손님이 없어서 이 텐트가 없네. 근데 왜 배치가 제멋대로냐고요? 제가 제멋대로 심었기 때문이죠. 불만인가요? 캠핑장. 이게 가끔 텐트가 생기면은 그런 말을 걸어가지고 이 섬 어때? 개쩔지? 빨리 들어와. 약간 뭐 이런 느낌이 되겠지? 좀 귀찮긴 하지만 다리도 하나씩 세우자. 틈틈이. 아니 근데 그럼 돈은 언제 모아 진짜? 나 지금 돈이 얼마 있어? 7만 8천. 아 20만 원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야 다리 그냥 만들지 마. 귀찮아. 우리 집값 대출이나 빨리 갚자. 말놈의 씨알기들은 말이야 어? 후원해줄 줄 알았더니 하루에 147? 야 내가 10초면 벌 수 있어 그 돈. 정말이지 속상해가지고. 여긴 뭐 안 열릴 거 아니야, 그지? 여기 그냥 다 깎아버리죠. 어? 잠깐만. 나이스. 겁나 잘해. 와, 씨. 미쳤다. 고인물 다 됐다. 이런 도끼 많이 쓴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 뽀사져 버리네. 약하구나. 졸려가지고 말이 없어진 건 안 비밀. 벌? 벌? 벌도 팔아야 되나? 이거 가지고 뭘 조합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양봉장 만들 수 있나 혹시? 벌 어딨어?
나 분명히 넣었는데? 아, 여기 있다. 그냥 팔자. 기증은 한번 했어요. 저번에 잡아가지고. 다음날에 팔지 뭐. 이제 뭐 하지? 심심한데 물질이나 하고 끝내자. 오늘은 확실히 딱히 할게 없네. 다른 섬에 놀러 가는 것도 재미겠지만 오늘은 뭐 딱히 컨디션을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 뭐야, 쟤 또 왜 이렇게 빨라? 어? 이건 또 뭐야? 어? 진주조개! 얘 잡아다가 잘 키우면 진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키우지? 아, 쟤 또 왔어. 아, 내 가리비. 여기요. 뭔 개소리야. 난 얘가 무슨 한마디를 할 때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빨리 가. 이게 무슨 소리지? 어메이드 램. 뭐지, 마을 회관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 한시 정각이어서 소리가 울린 거예요? 아, 이게 매 정각마다 소리가 울렸나? 나 왜 근데 저 벨소리를 처음 듣지? 어? 바로 가리비를 또 얻었다. 또 아저씨 나오는 줄 알고 순간 긴장했네. 어, 도망간다. 어? 야, 잠깐만. 쟤 개빠른데? 쟤 뭐야? 아니, 뭐야? 잠깐만,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어디가? 자꾸 무빙 치지 말고 이리 오라고, 이씨. 아, 개빨라. 이거 최소 100개 이상이다, 야. 미쳤다. 넌 뒤졌다. 내가 반드시 잡는다. 무빙, 무빙. 아이, 여, 씨, 택도 없네. 아, 멀어. 아니, 이상한 거 잡았어. 아니, 저기요. 아니, 꺼져. 야, 수랑 꺼져. 어, 여기 해변가다. 해변가로 몰자, 해변가로. 아니, 해변가로 가라니까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어디 갔노? 어, 잡았다! 아, 이 친구구나. 해로동열. 4,000원짜리, 싸구려. 이제 4,000원은 돈으로도 안 보이네.
그 가리비 아저씨는 하루에 한 번씩만 나오는 것 같아. 미역이다. 불가사리. 야, 어떤 커플이 남자가 불가사리 보고 별가사리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불가사리야 이랬더니 아니야고 별가사리야 이러고 엄청 우겼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진짜 불가사리여서 개충격 먹고 헤어졌다는 썰 들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켓몬은 포켓몬일 뿐 오해하지 맙시다. 잠깐만, 저 물고기 크기가 예사롭지 않네요. 저 낚으러 가야겠어요. 지금이야말로 찻! 안녕 농어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농어. 아 이게 뭐지?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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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찻! 뭐야? 철갑상어? 뭐야 이게? 야, 개 커. 와, 미쳤다. 이 섬에선 별게 다 잡히네. 와. 비싸겠지? 하지만 이번이 처음인걸. 난 또 보나마나 너구리한테 뜯기고 말겠지. 아니 너구리가 아니라 부엉이. 와, 철갑상어네. 이거 튼실해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 박물관에 좀 써도 될까? 가져가세요. 매번 고마워. 보라개가 은근히 많이 보인다니까. 크기가 작은 것들 중에도 희귀 물고기가 있으려나? 쇼. 아이씨 각도 진짜. 쇼. 됐다. 보거다. 분명히 물고기의 실루엣이었는데. 에? 나니? 분명히 그것은 물고기였단께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니어요. 아니야, 난 물고기를 봤어! 이게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달팽이구나. 이 물질이 생각보다
진짜 돈을 쏠쏠하게 벌어요.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서 하나둘씩 잡다 보면은 어느새 한 3만원어치? 정도 모으는 듯? 그래서 내가 맨날 잠수복 입고 다니는 거 아니오. 언제든지 물질할 준비. 근데 옷 팔아. 토할 것 같아. 야, 우리 그냥 매입함에다가 냅다 다 팔아버릴까? 아, 근데 80%는 진짜 선 넘었지. 아니, 90도 아까워 뒤집었는데. 야, 내가 고작 밤에 플레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덜 받고, 어? 그러면서 게임을 해야 돼? 가자. 이거 나중에 뭐 마일리지 이런 거 잘 하면은 뭐 24시간 영업권 이런 거 살 수 있지 않을까? 아휴, 이거 어디다 보관하나 너. 어메이드 램프. 이건 뭐지? 한번 보자. 우와! 뭐야 이거? 아니, 너무 예쁜데? 에? 에? 진주, 소라고동, 산호, 철광석. 일단 진주 하나 있고, 소라고동만 세 개 모으면 되겠네. 소라고동이 있던가. 아까 소라고동 갖다 던지지 않았냐? 꺼져! 이러면서. 뭐 언젠간 잡겠지. 천천히 하자. 여기 뭐예요? 화개장터예요? 뭐야 이거. 근데 갈수록 할 게 줄어들기는 한다. 아, 나 뭐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자 너구리한테. 뭐 해야 돼? 지금 롤 큐 돌리고 있네. 저거 여유로운 거 봐라. 야, 여울이 졸고 있어. 새벽이어가지고 피곤한가 봐. 뭘 하면 될까? 진짜 할 게 없나 봐. 기념식에 참가할래. 새벽에 1시 11분 의미 있는 숫자로구만. 어? 캠핑장이랑 비탈길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오... 캠핑장 가자 일단. 다 자는데 광광광. 야! 기념식 갈 거야. 일어나. 아, 어떤 생이야. 이 섬에는 이주민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막 100명씩 받고 그러는 건 불가능할 거 아니야. 분명히 인원 제한이 있을 텐데 그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 일단 난 인원 제한이 걸릴 때까지 계속 받을 거야. 등산했네. 등산했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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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자, 하나, 둘. 좋아. 얘들아, 제발 훈수 두지 마. 부디 시청의 매너를 잘 숙지하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한 장작분들, 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정말 고마워. 내가 좀 더 재밌게 플레이했으면 좋겠고 좀 더 원활하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서 그렇잖아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진짜 할 게 없어. 아 잠깐만, 우리 퀘스트가 뭐였지? 아 아직 이걸 안 했구나. 빠르게 나방 한 마리 잡읍시다. 아 여기 평소에 겁나 많이 있었는데 항상 있었는데 뭐지 왜 없지? 어 저기 있다. 아 도미나키 캠페인? 아우 씨, 유튜브 빨리 나오지 개새끼. 기왕 이렇게 된 거 세 번의 기회. 인벤토리 3개 남았어. 자 낚시를 해봅시다. 크기를 잘 보고 도미같이 생긴 거를 낚아야 돼요. 저거다. 찻. 얘 빡대가리여서 도미 아닐 것 같은데. 농어? 아, 진짜 꾸준하다. 안 농. 또 농어인가? 어? 아니야, 적당한 크기야. 그렇게 크지 않아. 안 농? 아 진짜. 아 왜 다 농어야. 떡밥 뿌려서 해보자고? 아 원래 이런건 자연적으로 얻는게 제일 꿀잼인데. 아닌가? 우리 저번에도 떡밥 뿌렸다가 바로 도미 나왔잖아. 떡밥 좀 챙겨와야겠다. 위치가 영 별론데? 좀
더 기다려볼까? 지금! 그렇지. 미쳤다, 미쳤어. 오! 만 원? 와. 아니, 나 항상 데코 아이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아이템도 나오는구나. 또 손을 펴야 될 거 없냐? 어? 여기 돌 있다. 또 수납 할 거 없어? 수납 어쨌든 두 칸이 생겼어요. 아직 포기해선 안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아 맞다, 떡밥 챙겨야지. 다시 들어가요. 잠깐만, 그럼 떡밥을 챙기면 인벤토리 한 칸이 부족해지잖아. 한 번에 잡아야 됩니다. 한 번에 잡아야 돼요. 이 떡밥 하나에 모든 것을 건다. 아우 추워. 창문 열고 하고 있더니 너무 춥네. 터가 좋아야 돼. 여기다. 어, 크기도 딱 적당한 것이 아주 마 좋은 도미구만. 의심할 여지가 없. 꼬름한데, 얘 멍청한데, 좀. 과연? 아! 오거데스네. 그럼 얜 뭐야? 어징어. 바꿀 것이 있을까요, 과연? 그래, 빙어 버리자. 얘 싸잖아. 조금 해가지고. 잘 가. 야, 근데 빙어는 바다에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죽잖아. 낚시의 달인이 되자. 오예, 500. 근데 확실히 이제 점점 얻기가 좀 힘들다. 500. 500. 조개 캔 횟수에 따라서도 마이를 주네. 섬 주민들의 부탁을 언제나 싫은 내색 없이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섬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줬냐? 내가 언제? 뭐지? 기억이 없어. 작은 욕망. 근검절약 패밀리. 쇼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쇼핑 금액에 따라 마일로 캐시백 해줄게. 왜? 오. 그리고 다음 목표가 50만이네요. 이 미친 너구리 새. 어, 타란튤라한테 잡혀가지고 도장 찍혔어. 엉덩만 섬의 상징. 다 했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마일 되게 순조롭게 모이는 거 아니야? 벌써 24,000이나 모았다고. 야, 내가 내 기억으론 분명히 타란튤라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내가 물려서 기절했나 아니면 그때 잡아서 기증했나,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 기증에 쓰면 여기 있겠지. 그냥 거미네. 타란툴라가 아니라. 안 잡은 듯? 아, 이거 잡았었어야 됐는데. 아쉽네. 없어, 없어. 전에 보셨을 땐 딱 본 순간 건물로 들어가서 썼다고요, 제가? 아, 그래서 놓쳤구나. 뭔가 서로 혈투를 벌이진 않았었던 거구나.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자, 얼른 자자. 안녕 여우라. 드디어 3월달이 됐군요. 이 영상은 아마 9월달쯤에 올라가겠지만, 네, 지금은 3월이라는 거. 그리고 무려 12시가 넘어갔네요 이번엔 또. 어? 캠핑장에 손님이 와 있다고? 말 걸어봐야지. 누가 왔을까? 이쁜 애가 왔으면 좋겠다. 뭐야? 스마트폰이 울린다. 뭐요? 어? 밤돌이구나? 왜? 아, 집 앞에 아이템 너무 많이 널브러놨다고 신고전화 온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메이팜에 그 복숭아 몇 개 팔았었지. 야, 나 그때 오늘도 아, 오늘도 난장판 칠 것 같은데. 미치겠네. 아, 진짜 나 일찍 하고 싶었는데. 오늘 희쁨이랑 바다를 갔다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더 늦게 방송을 켰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아이템 정리를 좀 합시다. 아, 왜 돌자리가 없어? 이거 집으면은 자리 나잖아, 멍청아. 아니, 농어 개커, 씨. 진주조개. 얘, 팔아도 되는 거지? 철갑상어는 너무 커서 배치가 안 되는 것 같고, 농어도 안 되고, 보거 두 개 딴딴. 어, 낚시코. 누가 봐도 농어지만 안 농. 아니, 농어 얼마나 크길래 둘 곳이 없대 자꾸. 에이. 어? 이 위에다가 못 올려놓네? 와, 여러분! 토마토가 3개예요! 오! 예, 아메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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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토마토가 아주 잘 자랐구만. 아이템 정리나 마저 합시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이템 정리 언제 다 하냐. 이거 너굴 상점 열어도 문제거든? 지금? 미역도 배치가 돼? 미역은 그냥 널브러뜨려 놨는데? 블록다크 시스템이었으면 바로 썩었겠다, 야. 3단으론 못 샀냐? 까비. 점점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맞나. 아, 그냥 20% 수수료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 진짜 이게 맞나 싶다. 넌 왜 정중앙에 있어, 옆으로가. 어, 여기에다가 이쁘게 두 개 둘 수 있잖아. 아니 왜 또 옆에다가 두시지 얘는? 기가 막힌 친구네. 됐어. 됐고. 와, 인벤토리 정리 끝났다. 아니 이게 뭐야. 야, 수족관도 이거보다는 애들이 적겠어. 아, 이게 맞냐고. 저거 언제 다 집어서 너굴 상점에 파냐고. 얘 뭐해? 아, 또 요가하나? 어제도 방종하기 전에 열심히 요가하더만. 귀여운 녀석. 오늘 캠핑장이나 빨리 가보자. 누가 왔나. 야, 근데 캠핑장 너무 이쁘다. 나도 이런 데에서 한번 묵어보고 싶다. 누구세요? 와씨. 다시 나가고 싶어. 뭐야 이게. 그렇구나. 같이 살아볼래? 너도 이사와. 와, 야 미친. 안 돼. 선택지가 없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딴 거 다 필요 없고 저 눈꺼풀 색이랑 앞머리가 존나 문제야. 아, 말버릇 또 개슴츠레 이러고 있네. 아우. 아, 겸안줘. 개슴츠레. 생각 중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게 뭔데? 그금 이름이야? 아, 저 앞머리. 아, 최준이냐고. 아, 싫어. 나 저런 거 싫어. 나 솔직히 아주머니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아주머니가 더 좋아요. 이 아름다운 떡대. 아, 쟤 왜 이렇게 귀엽냐? 이야기하자. 게타야? 너 토마토 먹을래? 자. 이걸 어디다 써? 먹어 임마. 너 이거 뭔지 모르지? 토마토가 솔직히 뭔지 모르지? 너 솔직히 얘기해봐. 이거 먹는 거야. 물무늬 탱크톱? 작용하기.
와씨 미친. 안 본 눈 삽니다. 아 이런 잭이라 너네도 다 봤구나. 망했네. 일단 토마토를 재배했으니까 토마토를 다시 심자. 오늘은 토마토 심는 날. 아 한눈 팔아서 안 봤다고? 다행이네. 보지마. 이번에는 좀 뿌리기 쉽게 그렇게 배치를 해보자. 이 토마토 심는 거 땅 파야 되나? 그냥 심어지나? 그냥 심어질 것 같은데 여기다가 심어야지. 안 되네. 배치를 해야 되는구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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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이쁘죠? 이슬방울 배치는 것이 아주 반딱반딱 보기가 좋아요. 이 거지 같은 애들은 좀 파자. 이거 파서 그대로 심을 수 있겠지? 이렇게 파놓으면 물 주기 편하겠죠. 뭐 영어가 써있네? 토마토 줄기 M. 다 큰 건 L이라고 나오려나? 라지? 아주 좋아요. 아주 기분이가 좋은 넌 뭐야? 여기에 왜 침엽소가 자랐지? 내가 침엽소 심었니? 꺼져. 원래 침엽수는 1층 바닥에 안 자라는데?
어떡하냐. 이제 점점 그 해야 할 게 줄어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돼. 아,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 오! 5배! 바위도 두들겨보고 지나가라 캠페인 5배! 떴다, 떴다. 당장 찾으러 가. 아니, 올돌 실화예요? 아, 뭐야, 이게. 미친 게임. 이게 뭐야. 좀 기분이가 나쁜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오케이, 철광석 3개. 여긴 나무가 왜 자라있는 거지? 아, 이거 돈나무였구나. 이제 돈 없어졌으니까 잘라. 야, 솔직히 애들 이사 왔으면은 그 이후로는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치워도 될 것 같은데? 쓰잘데기 없는 장식품들 빼고, 아니, 야, 진짜 좀 실용적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자. 아니, 울려. 아유, 힘도 좋아, 근데. 서서 졸고 있어, 얘? 아니, 왜 이렇게 귀엽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할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무 귀여워지. 아니, 이거 한 번에 수납하기 그런 거 없어? 일단 오늘은 뭐 특별히 할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1캐를 일단 하고 생각을 합시다. 야, 500포인트 미쳤다. 나무 심기, 체조, 물건 5,000원 팔기, 그리고 나무 캐기. 체조부터 하자. 아, 뭔 체조야, 제발. 아니, 1캐로 체조 은근히 자주 나와. 캠 켜져 있냐? 꺼져 있네. 아휴씨. 귀찮아. 라디오 체조는 오른손으로 이거를 잡고 하는 거구나. 아, 난 양손 다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손만 하는 거였네.
왜 왼쪽에 있는 애들은 반박자 느리게 거슬려. 왜 이것만 맨날 인식이 안 돼, 이 쓰레기 게임. 자, 체조 했고 다음에 잠깐만. 어? 물건을 5,000원어치 팔아야 된다고? 아, 결국엔 팔아야 되네? 안에 수수료. 하지만 너굴마일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팔면 되지 않을까? 화석인데 이건 되게 싸네요. 와, 이건 또 왜 이렇게 비싸? 이게 화석의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다른 것 같은데. 5,000원어치만 팔면 되니까 이것들은 빼자. 묘하게 금액 맞추기가 어렵네. 됐다! 최대한 5,000원에 근접하게. 됐나? 다음에 나무 심기. 나무 심는 거야, 뭐. 복숭아 하나 심자. 아, 내가 아까 그 자른 침엽수 묘목 그거 왜 있나 했더니 내가 잃게 하려고 심었네, 보니까. 장작 패고 그 자리에 다시 복숭아를 심자. 너희 때리지 말아달라고? 이게 너희야?
겉때려야지. 아, 그래서 열심히 때리다 보면 돈도 나오고 그러는 거구나. 더 때려, 더 때려. 여기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다 심읍시다. 아, 뭐해? 구멍이 하나가 남겠네. 냅둬. 다 했나 오늘 이렇게? 엄청 스피드하게 끝냈네요. 이제 바닷가 정리 좀 하고 오늘 인벤토리 다 채운 다음에 끝냅시다. 야, 저기 농어 있다. 좀 봐. 아니, 눈이 삐꾸야? 아, 저 개색. 찻! 아, 산갈치. 좋아요. 좋은 거였네? 징그럽게 생긴 거 또 보네. 아우, 깜짝이야. 쟤 나올 때마다 놀래. 야, 쟤는 엄청 조그맣다. 피라미니? 피레미? 어? 놓쳤어! 아, 확실히 뭔가 레어였나봐. 바로 땡겼다고 생각했는데 놓쳤어요. 아, 조그만 거 레어 뭐지? 궁금하게 시리. 시리야. 네? 부르셨나요? 도롱아기 4,000원짜리 4,000원이냐 2,000원이냐 어쨌든 비쌈. 어? 얘도 레어 같아. 느낌이 왔어. 과연! 전갱이. 뭐 없나. 아니, 무슨. 소라게 왜 이렇게 많아. 엥? 왜 바닷가에 돌이 있지?
내가 버렸나? 아, 내가 버렸다. 어, 기억이다. 어제 버렸어, 내가. 왜 있나 했네. 물어. 개잼이. 오늘도 떠내려온 별, 아니 별이래 병.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안 보인다. 이리 와! 벌써 1시야? 아, 시간 참 빠르네. 오늘도 마을 종소리가 크게 들리는군요. 와와와와와. 이 돈나무는 왜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 오늘의 할 일. 화석 찾고, 동구멍 찾고. 아, 얘도 좀 꼬르마네. 초초초초초초초 물어. 컵. 이제 인벤토리 없지 않아? 아직 네 칸이나 남았고. 아주 좋아. 이제 딴 거 하지 말고 화석 구멍이나 찾자. 화석아 어딨니? 아, 여기다가도 비탈길 하나 만들까? 귀찮아 죽겠네. 방금 뭐 날라갔는데? 뭐지? 어? 어, 뭐가 있네. 저거 매미 같은데? 일본 매미? 아닌가? 이거 뭐라 그래? 인면, 아 노린재, 노린재. 노린재 진짜 냄새 꿀이죠. 오, 돈나무 잘 자라주었구나. 어? 얘 누구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에이 에이, 처음 보는 얼굴인걸? 귀여워.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상태 좋은 물고기를 사는 거다. 실력 체크? 오리지널 상품? 원하는 물고기를 엄청 실물 같은 모형을 만들 수 있대요. 장식용인가 보니? 같은 물고기를 3마리 가져오면, 아,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뭔가 피규어 만들려면 물고기 3마리 가져와라. 상품을 주문할래. 가자미 3개? 마침 가자미가 3마리 있네. 좀 궁금하긴 하다. 가자미로 해보자. 모형이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해. 아 뭐야 귀여워. 사진 찍는 거 봐. 알았어. 내일 오겠지? 실력 체크도 해보자. 오늘은 오징어만큼 큰 물고기를 3마리 연속으로 잡으라고? 아니 갯보록이 아니라 크기를 판별할 수 있구나. 야 마침 잘됐다. 지금 상점 닫혀가지고 판매도 못하는데 이거 실력 테스트 통과하면 물고기는 다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징어 같은 크기의 물고기. 늑대 거북이나 자라 같은 녀석도 크기가 큰 편이라 특별히 오케이라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구세요? 그렇군. 어? 화석이다. 일단 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물고기를 우와! 뭐야 이게? 얘도 물고기인가? 얘는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로 다시 올 거니까 일단 놔두고. 어? 얘 아님? 오징어 같은 크기? 뭐야 저기 위쪽에 유령 있어. 케빈형. 아야 세 번 입질 했으면 물어야지. 아씨 너무 경솔했다. 오징어보다 큰 물고기를 낚아도 되는 건가? 오징어 정도면은 중간 크기일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 큰 물고기 연속 낚시 일단 1회 성공. 아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구나. 이 기세로 3회 연속 낚시 성공에 도전해보자. 좋다 좋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되게 좋네. 너무 큰 거 말고 적당한 크기여야 돼요. 저건 너무 크고. 아닌가? 이거보다 큰 거 해도 되나? 한번 해보자.
울어 좀. 간 좀 보지 말고. 어? 오케이, 도미. 어? 이상이면 다 되는 것 같아, 큰 거. 안 돼! 낚싯대가 부서지네, 달려. 아, 낚시해서 물고기 다 팔 거야. 아. 상점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잡초도 훨씬 비싼 가격에 사줬었고. 잘만 하면은 진짜 다 제 값보다 더 비싸게 주고 팔 수 있겠는데? 일단 화석은 급한대로 넣어놓고. 어? 이거 ATM기에 넣어놔야겠다. 아침에 여유롭게 티타임을 즐기다가 멋진 가구다 이래 사피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지 않았겠어? 누군가에게 이래 사피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은 병에 고이 담아서 보내. 혹시 생각이 있다면 만들어봐봐. 히키니 사랑을 담아보냄. 대나무 첫대. 됐고. 낚싯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나뭇가지랑? 철광석인가? 여기에 철광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나? 그러네. 낚싯대는 상대적으로 재료가 간단한 편이군요. 가보자. 뛰어. 아우 좁아 씨. 마을 좁아. 저것도 되지 않을까? 저 중강 크기잖아. 아, 돌아삐겠네. 야 이리 와. 갔다. 어? 돌돔이야. 처음 봐. 이 정도면 실력 체크는 통과했으려나? 저스틴에게 알려주자. 일단 줄 거 주고. 우리 산갈치 기증했나? 산갈치 기증했지. 어, 산갈치 기증했다. 확실하게 기억해. 한번 확인해보라고? 아, 도감 보면 나오지? 맞아. 도감에서 생선. 박물관 전시 중. 뉴 돌돔. 도감 표시는 뭐야? 아,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사진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럽다. 갑자기 실사 나오니까 갑자기 소름 끼치는데? 내가 수집을 했는데 안 받친 거는 철갑상어를 안 받쳤네. 철갑상어 갖고 와야지.
일로 와. 철갑상어 맞지? 안녕. 요즘엔 계속 깨 있네. 노레인제. 괜찮아. 화석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 이제 물고기 다 갖고 와. 다 뒤졌어. 가자. 저기 있다. 친구야, 너 이름이 뭐라고? 저스틴. 헉! 저스틴 비버여서 언어 유희한 건가 혹시? 귀여워. 부탁할게. 아, 일단 소라게는 안 돼요. 소라게는 안 되는 걸 확실하게 지금 체크했고. 오미 황어. 이만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아. 부담 갖지 말고 막 가져와. 정말 너무 행복한 말이다. 이 친구 마음에 들어. 건갱이, 산갈지, 초롱하기. 이렇게만 해도 2만 나오지 않을까? 17,470억. 좋아. 오늘 떼돈을 벌어보자. 일단 인벤토리 정리부터 좀 하고. 아이템 바닥에 놓지 말고 그냥 다 집어넣어 놓자. 아니 이거 한 번에 블록 설정 해가지고 넣는 방법 없어? 그냥 넣는 족족 다 들어가긴 하네, 놀랍게도. 이제 인벤토리 13개 남았다. 왜 으읍거려? 아니야, 말하지 마. 너네한테 물어본 거 아니니까. 이 곤충통으로 나오는 애들은 물고기가 아니야. 근데 어항에 들어있으면 물고기가 맞아. 이 조개도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
와, 아우 깨끗해. 아우, 아우 좀 살겄네. 아우, 아우 너무 좋아. 아우. 이것이 행복이제. 야, 생각보다 팔 수 있는 게 많이 없네. 3만원. 오, 진짜로 3만원을 주네. 와, 얘 돈 많구나. 아, 역시 낚시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낚시 장비 맞추는데도 막 수백 깨지잖아요. 보이스 피싱범도 돈 많잖아요. 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그렇구나. 그것도 그렇네. 사람을 낚는. 이제 돈이 좀 쌓이고 있으니까 이걸 ATM기에 넣어서 이자를 좀 받아보자. 아 맞다, 포인트도 받아야지. 맨날 이것 때문에 매일매일 접속을 하고 있는데 맨날 까먹어. 대출 상환을 하는 게 더 나으려나? 야, 돈 조금만 더 모아서 그냥 상환을 해버리자. 야, 오늘 내로 20만원 모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프리미엄 값으로 판매가 되니까 물고기를 계속 낚자고. 물 마셨어, 물 마셨어, 얘들아. 물 마셨어, 진정해. 전갱이는 싸구려인데. 강가 따라서 쭉 가볼까? 오, 여기 개 큰 거 있어. 개 큰 게 숨겨져 있어. 아, 뭐야? 베스야. 어? 왜 그래? 뭐야. 귀여워. 너 충치 있어? 빨리 이빨 뽑아. 하품 리액션을 배웠다. 야, 이거 보고 있으니까 나도 하품 나온다.
바로 문을. 얘도 패스네. 어? 이거 화석 있다. 우리 깨빈 형은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애초에 말을 안 걸면 도와줄 일이 없잖아. 말 걸지 말자. 괜히 피해 끼치지 말고. 이건 뭐야? 미꾸라지야? 미꾸라지를 낚았어. 미꾸라지는 제출해야 돼요. 팔면 안 됩니다. 처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낭떠러지 쪽으로도 낚시가 될까? 어? 된다! 대박! 와, 나 진짜로 안 될 줄 알았거든? 이게 되네? 심지어 소리 잘 들리지도 않아. 우와. 와, 나 진짜로 안 될 줄 알았어. 그냥 던지는 신유가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런 포즈 나올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갓겜이긴 하다. 갓겜은 다 이유가 있지. 이게 아닌데. 물어. 에이씨. 왜 이렇게 붕어가 많아. 본구멍 있다고? 어디? 사다리 있는 쪽 아래? 어디? 아, 왜 안 보이지? 아, 3층 쪽에 있어요? 아, 왜 못 봤지? 아, 오, 잘 봤다. 나 왜 못 봤냐? 나 계속 물가만 보고 있어가지고 놓쳤나봐. 야간 알바 하면서 보기 좋은 동숲이네요, 이드. 어, 이제 방송하려고 각 보고 있었는데. 농담. 이거 되게 크다. 약간 필이 좋은데? 안녕 농어야? 아, 쟤 왜 자꾸 고개 돌리냐? 꼴밖에 안 해. 어? 아니 쟤 미친. 어? 아, 얘 웃긴다. 아니 뭐하는 새끼야 저거. 크다. 넙치. 얘 넙치도 초반에 잡았던 앤데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오늘은 큰 물고기가 좀 잘 안 보이네. 다 조그매. 예, 전갱이. 어? 농어? 안 농? 오, 초롱하기. 넌 좀 그만 나와. 이걸 못 본다고? 개재미. 어디다 던진 후. 얜 진짜 조그맣다. 아이씨, 어쩐지. 저 실루엣에서 어딜 봐서 돌이야. 게임이 사기치네, 저거. 아, 왜 다 조그만 애들밖에 없어. 낚시 찌보다 더 작네. 얘도 돌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간다? 어? 클리오네다. 클리오네를 낚시로도 잡을 수 있긴 하고. 잘 가. 너무 늦게 봤나봐, 쟤를. 어? 느낌이 좋아! 안 녹. 그래도 농어는 비싸기라도 하니까 크다래 갖고. 낚시꾼들이 좋아해. 인벤토리가 좀 널널하구만. 낚싯대 하나 더 해야겠는데? 일단 이것만 팔고 낚싯대 하나 더 만들어오자. 어?
좋아. 슈거 앤 밀크? 이게 뭐야? 아, 너무 예쁘다. 미쳤다. 개쩌는 거 얻었어요, 여기. 식탁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아주 행복하겠구만. 으악! 이거 팔면 안 돼. 얼마요? 에? 만 원밖에 안 돼? 역시 전갱이. 전갱이는 낚으면 안 되겠다. 내구도만 아까워. 와, 바로 물었어. 패스.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자. 떡밥. 에, 쪼꼬미. 한 번 더. 오씨, 데코. 이것도 베스필인데. 에이씨. 떡밥 좀 더 만들자.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낚시하는 거 좀 지친다. 어? 아니, 귀찮은데 그냥 떡밥을 살까? 아니야, 이런 것도 다 돈이야. 한 푼 두 푼 모아서 대출금 빨리 갚아야지. 어디 금방지게 돈을 쓰려고 해. 아, 맞다. 상점도 안 열었지. 아, 바본가?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네. 진짜 조그맣다. 저 돌 아니면은 히든이다. 희귀 물고기. 봤냐? 봤다. 제발 희귀. 오, 클리오네. 클리오네는 근데 비싼가? 비싼 건지 모르겠네. 큰 물고기가 두 마리나? 촤! 아, 징어징어, 오징어. 내 얼굴. 야, 저건 진짜 크다. 제발 좋은 거. 촛!
안녕? 아니 뭐 좀 크다 싶은 건 다 녹아네. 그지 같은 게임. 이상하다.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그냥 시간 투자만 무한으로 할 수 있으면 10억 원은 금방 만들겠는데? 10억 원은 좀 오바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돈 쓸 수 있는 컨텐츠는 진짜 금방 다 하겠다. 잠깐만, 여기에 물고기 있나? 물고기가 있네? 어? 근데 민송달팽이는 물고기가 아니었어. 따개비도 물고기 아니었어. 가리비도 물고기 아니고. 아이씨 뭐야, 다 못 파는 것들만 있네. 헤르도널도 물고기가 아니었나? 이거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보자 일단. 물질한 것들은 물고기로 판정을 안 해주는 건가? 그래도 이번엔 큰 것들만 잡아서 갖고 왔으니까 좀 많이 쳐주지 않을까? 얼마요? 에? 5천밖에 안 돼? 그냥 물질에서 버는 돈이 더 빠르겠다, 낚시보다. 농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싼가? 확실히 물질보다 파밍 속도도 좀 느리긴 해. 아우, 감질맛 나. 야! 야, 일로 와, 이 쓰레기야. 어? 또 건너갈라 그러네, 저 씨. 어? 야. 아니, 미쳤나? 잡았다. 물고기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를 해도. 아니 갑자기 뒤돌아보는 게 어딨어. 좀 봐, 네 앞에 있잖아. 물어. 하, 돌아버리겠네. 야, 그냥 물질을 하자. 아니, 낚시 확실히 너무 느려. 이걸로 돈 버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붕어, 아 붕어에 잉어. 됐어? 나 이제 낚시 더 안 해. 아 근데 낚싯대 하나 더 샀는데.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것만. 그니까 지금 들고 있는 낚싯대 부서질 때까지만 낚시를 하자.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으니까. 물질에도 지금 못 팔잖아요. 그냥 팔지 뭐. 20만원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인벤토리 두 칸밖에 안 남았어. 이게 복숭아랑 꽃 때문이야. 주머니에 넣어서 혼내주자. 그냥 눈 딱 감고 이거 그냥 다 팔면은 20만원 되지 않을까? 얼마 나오나 한번 보자. 너도 일로와. 이거 4,000원짜리야? 와, 이거 엄청 비싼 애구나. 이렇게 해봤자 14,000원밖에 안 되네. 아야, 그러고 보니까 돈을 바로 얻을 수가 없잖아? 이거 내일 아침에 들어오잖아. 저 맨날 녹화본만 보다 오늘 첨순방 보는데 재밌네요. 좋은 밤 보내세요. 크림치즈 씌워서 와요. 아, 그럼 안 되지. 아, 똥겜 진짜. 이건 뭐야? 뒤지겠는데 20만원을 모아야 돼. 그래야 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어.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빠. 맘대로 해. 나 진짜 개 피곤해 보이지 않냐 얘들아. 일단 미꾸라지 빨리 기증부터 하자. 또 나중에 까먹을라. 나 지금 하품에서 얼굴이 다 젖었어 눈물 때문에. 좋아, 설명해줘. 오랜만에 설명 좀 들어보자. 곤충은요? 곤충은 왜 그렇게 극혐하는데? 난 솔직히 미꾸라지가 더 극혐이야. 미꾸라지 진짜 진짜 어항에 들어있는 거 막 철덕철덕 하는 거 보면 진짜 징그러워. 그럼 벌레는 이 자식아.
꼿꼿하게 서 있네. 어쨌거나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아니 나 뭐 하는 거야 미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낚시질밖에 없네. 전혀 날카롭게 생기지 않았는데. 어 뭐야 새끼 야자수 먹었다. 새야. 왜 딴 데 보고 있냐? 촛? 아니 저 미친. 아 자 요즘 물고기들 왜 이렇게 내 쓴가를 긁지? 아까부터 자꾸 나와. 어. 이런 좋은 스팟에 커다란 물고기라니. 누가 봐도 레어다. 제발 제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제발. 안농? 어? 넙치네. 부서지고 말았어. 떡밥 만들러 가자. 안 되겠다. 떡밥 99개 만든다, 오늘. 아 제발 누가 여기다 다리 좀 만들어줘 제기랄.
내가 오늘 희쁨이랑 바다 놀러가가지고 이런 속도로 걸었지. 뽀뽀와 함께 정말 좋았어. 사람은 진짜 감정의 동물이에요. 절대 로봇처럼 계속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이러고 살 수가 없어. 정신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영양소 잘 섭취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도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정말 신기하죠? 정신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솔직히 외적인 요소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인간이라. 진짜 쉬고 싶을 때 쉬고 놀러 가고 싶을 때 잘 놀러 다녀. 그 시기를 놓치면은 정말 많이 힘들 거야. 이제 백으로 돌아가면서 파여져 있던 구멍들을 다 잘 처리를 합시다. 농원가? 이 좀 좋은 거 걸릴 때 되지 않아? 야! 와우! 크다 커. 저걸 주머니에 어떻게 넣는 걸까요? 그러게요. 좀 징그럽다. 이쯤 되니까 주머니가 징그러워. 산갈치가 징그러운 게 아니라. 냅다 물어버리네. 이런 바다를 보니까 진짜 마음이 되게 뭔가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 게임도 마음을 씻겨주는 게임 중 하나지. 근데 나는 이 빌어먹을 상점 문 닫는 시간 시스템 때문에 극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 쓰레기 게임. 정신을 병들게 만드는 게임. 블랩님은 산이 좋아요? 바다가 좋아요? 전 진짜 둘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벌써 2시야? 아니 뭔 시간이
야, 한 10분 전에 종 치지 않았었냐? 뭐지? 내 시간 돌려줘요. 갓겜이네. 아니지, 아니지. 갓겜이 아니지. 내 시간을 빼앗아간 악마 같은 게임. 똥겜. 에? 나니? 이제 바지락 캔 거 집에 가서 다 떡밥으로 바꿔줍시다. 삽 들고 Y 눌러도 땅 덮어져요. 아이, 그 덮는 행동이 삽 내구도를 닳게 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조심하는 거죠. 그냥 삽 또 만들기 귀찮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떡밥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네. 와. 아! 발로 덮으면 돼요. 그러면 내구도 안 달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삽을 들고 있는 상태로 발로 덮을 수 있는 거야? 아, 삽을 들고 있는 상태로도 발로 덮을 수가 있구나. 그건 몰랐네. 나중에 해볼게. 비버가 아 졸려 나 자러 갈래 이러고 가버렸으면 어떡하지? 그러진 않겠지. 상점도 10시에 칼퇴근하는 마당에 비버가 좀 새벽에 졸리다고 자러 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닌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최대한 빨리 낚시를 해가지고 팔아야겠어. 아, 자꾸 뒤돌면서 떡밥 자랑해. 미친놈아 그만해. 아, 뭐 일일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자랑질하고 있어. 초딩이야. 초딩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어? 나 이거 잘못 눌렀다. 어떻게? 보자. 오, 크다. 이렇게 간봐. 뭐 누가 봐도 농어지만 안 농.
정신병 걸리겠네. 여기 농업밭이에요? 아 몰라 안해. 농어가 4개면 농사. 아유 부장님 깔깔깔 제 강퇴해라. 뭐야? 아 이런거 하지마. 방송중엔 하는 것이 아니오. 이거 스킬 뭐 시키나? 근데? 나 대충 아무거나 빨리 찍고 나가자. 방송 중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녹화 중에 뭐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심지어 확률도 개짠해. 이 치에 나중에 해줘. 그럼 얘부터 낙. 아니 나 4번째에는 무조건 물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무네? 계속 간을 볼 수가 있구나. 나 4번째에는 무조건 무는 줄 알았어. 아니었네. 여기가 바다보다 좀 스팟이 안 좋다. 미구라지. 두 마리째야. 주변에 충분한 물이 있어야 뿌릴 수 있어. 넌 이거보다 얼마나 더 충분히 물이 있어야 돼? 뭐 홍수라도 나야 그때 떡밥 뿌릴래? 아 물고기 상태 진짜. 아, 쟨 또 왜 갑자기 급커브를 해? 여기 아저씨. 광어, 삼갈치, 초롱아귀, 넙치, 가자미, 농어, 미꾸라지, 붕어,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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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 가자미, 잉어. 좋아, 됐어. 팔고 싶어. 됐어. 자러 갈 수 있어 이제. 빨리 상환하고 자러 가자. 아 미친 낚시 다신 안 할 거야. 아 설마 집 더 늘려줄 테니까 50만원 내놔 이런 거 아니겠지? 일단 상환부터 하자. 좋아! 으아! 드디어 집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 롤하지 말고 나랑 상담해 이 스바라시야. 지금 집도 아직 좁게 느껴지냐고? 뭔 개소리야. 이미 대출금이 있으니까 갚았을 뿐인데 대출금을 다 갚으니까는 집이 더 작은 것처럼 느껴지냐는 게 뭔
뭔 개소리야 도대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방개수는 좀 끌리긴 한다. 아씨. 내가 부엌이랑 욕실이랑 방송하는 방이랑 이렇게 필요해. 지금 이 내가 쓰고 있는 방은 거실이고. 이미 봤어 임마. 이상한 조랑말 있더라. 최준 조랑말. 권유했어 임마. 갑자기? 하... 나한테 맡겨. 마이홈 상담. 건물을 옮기고 싶어도 되는구나. 증축하고 싶어. 그치. 공사 비용이 절감된다고? 에? 공사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굴 씨? 물음표? 와, 35만. 잘 부탁해. 나에게 선택권은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하... 이 빚더미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어 이거. 끝이 있긴 할까? 나중에 막 100만 대 갖고 와라 이런 거 아니겠지? 어쨌든 뭐 그래 성공적으로 중축은 했으니까 내일 되면은 방을 새로 쓰겠네요? 그러면 부엌으로 꾸밀까? 화장실로 꾸밀까? 내일 생각하자. 뭐야 이거저거 하다보니 그냥 일반 퀘스트들도 다 깨졌네. 우리 마을 쇼핑 좀 할까? 500. 한계에 다다른 매니저 뭐야? 마이홈을 장만했다면 이제 정리의 기술을 익힐 때야. 여러분 모두가 정리의 프로가 되길 바라면서 수납한 물건의 수에 따라 마이를 선물할게. 아 수납. 수납을 많이 해서 저걸 주는구나. 그럼 이제 확장하면은 더 수납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늘겠네? 그건 좋구만. 그리고 내 전재산은 9,000원. 야 3만이면 되게 많이 모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좀 살까? 기본적으로 하는 거? 얼른 사자.
기본적으로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은 좀 이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일을 너무 많이 쌓아둔 것 같아서. 옷. 카메라가 프로앱으로 진화. 빠바바빠빠빠. 마이 디자인 프로 에디터 플러스. 바뀐 게 없는데? 프로 에디터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종류가 늘어났다. 다양한 디자인에 도전해보자. 마이 디자인 패턴. 저 앱만 계속 업데이트가 되네. 인테리어 프로 자격증. 이건 왜 필요한 거야? 그렇구나. 이해했어. 악센트 월과 천장 가구로 한층 더 멋있게 방을 꾸며보자. 천장 가구? 천장에도 가구를 달 수 있구나. 근데 악센트 월은 뭐야? 최신 유행 리액션 도감. 이걸로 뭐 감정 표현 배울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거 시간 지나면 어차피 주민들이 알려주지 않나? 새로운 리액션을 배웠다. ZR로 마음에 드는 리액션을 찾아보고 풍부하게 감정 표현을 해보자. 어, 너 늘어났어. 빼기 등록하기가 있네? 모두. 아, 종류가 많이 늘어났구나. 요가. 자, 여기 두근두근. 대단해. 앉기. 바이바이. 찰칵. 체조. 앉기 좋다. 앉기 필요하지. 앉기 감정 표현. 이건 뭐야? 앉기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요가. 그렇구요. 자, 여기는 빼자. 이걸 앉기로 바꾸겠어요. 됐어. 아, 잠깐만. 더 구매할 수 있는 거 있나? 리폼 키트도 사야 되나? 리액션 아이디어 노트는 뭐야? 더 추가적으로 3,300마일? 아, 비싸. 야, 너 뭐 감정이 메말랐어? 그런 거를 책 이런 티켓을 발행을 해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야? 너 인조인간이야? 뭘 이해했어? 넌 감정이란 게 없냐고. 모두. 에이, 종류 엄청 늘어났네. 미쳤다. 와쿠와쿠.
발랄하게 헤어스타일 베스트 8. 쿨하게 화려하게 변신 매력 만점. 컬러 렌즈 모음. 이건 저번에 봤던 거 그대로 유지 중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바뀌는 건가 이게? 아 방금 이상한 거 봤어. 뭐야 이거? 위성 안테나? 스노우클 이런 거 있으면은 그 물질할 때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진다거나 그런 건 없으려나? 이거 끼면은 인벤토리가 한 줄 더 늘어난다거나 그런 거 없으려나? 없겠지. 일단 구매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어. 나 잘 거야. 집터는요? 오, 뭐야 이거? 방 안에 벽 한쪽에만 다른 벽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보드 중에 벽지를 선택한 후 X를 누르면 악센트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명 등의 가구를 천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천장의 가구를 편집하기 위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허어, 대박. 허어, 천장에 뭘 달 수 있게 바뀌었네. 원래는 그냥 벽이랑 바닥만 됐었거든? 천장까지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어? 그러면 이거 벽에 못 걸어? 안 되는. 샹들리에 같은 거를 천장에다 걸 수 있나 봐. 그리고 저 최랑말 집터 정해줘야 돼요. 우리 최랑말이는 여기지 뭐. 넌 선택권이 없어. 상상해보고. 아니 집이 완성된 거를 상상하라고 미친놈아. 그 공사장 좀 그만 상상하고. 아이 몰라 그냥 놔. 삐뚤빼뚤한 것 같은데 집이. 아 몰랑 나 잘 거야. 자 끝냅시다. 자 오늘도 플레이해본 모여봐요 엉덩이 숲 13일차냐 4일차냐 14일차 어느덧 2주
동안 플레이를 했는데 아,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짜증나면서 끌리냐. 이것이 갓겜이라는 것인가. 자, 다음 15일차 때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빠, 저 운영.